너무 과분한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막 긴장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. 생각보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웃어주시고 또 즐겁게 봐주시니까 저희도 하면서도 굉장히 즐겁고. 이거 콘칩이야. 또 실험실에 보내면 분명 해부당할 수 있어. 내용 자체가 사실 엽기적이잖아요. 박지소년이 대중분들한테 이렇게 다가간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인데, 그게 그냥 박지소년이라는 것 뿐이지 사실 그 박지소년을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사회의 마인드라든가. 이런... 그렇죠. 예, 네, 조금. 이런 좀 가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.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관 양반이 갖고 계신 우리가 몇 개 있을 거예요. 박쥐를 표현한다는 게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. 주변에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고, 대신에 이제 뭐 박쥐도 어쨌든 생물이고 또 자신이 그 박쥐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. 그 대본 안에 어떤 상황에 이게 박쥐였으면 그냥 동물이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것에서 출발을 좀 했어요. 그래, 그 정말 멋진 생각이다. 너 새 양복을 입고 난 새 드레스를 입고 가면 좋겠지? 아, 세상에 벌써 내년에 사람들이